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예. 야당 깡패 마약 수사 말란 거냐 한동훈 장관. 그렇죠. 그 법사위 어제 법사위가 열렸는데 예. 거기에서 이제 검수완박 관련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그 한동훈 장관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설전을 또 벌였습니다. 예. 그 내용을 어제 지켜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논리 자체가 엄청 뭐 신박하게 새로 등장한 건 없는데 네. 이제 관련해서 이제 책임 공방 예.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에 대한 뭐 탄핵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. 네, 이거 헌재가 이제 그 일부 인용은 했잖아요.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를. 그렇습니다. 하지만 뭐 딱히 바뀌는 건 없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이런 이의를 신청한 게 각하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설전을 벌인 거던데 사실 이게 5대 4, 4대 5 이렇게 한 명의 표가 많은 걸 가른 그런 결과였잖아요. 그렇죠. 애초에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사실은 논란이 계속 될 거다라고 예. 다들 예측을 하셨고 이게 그러니까 논리가 이거잖아요. 그러니까 위장탈당을 해서 그 표결을 진행한 것은 법사위의 표결권을 침해한 건 맞다. 근데 예. 결론이 바뀌기엔 좀 약간 이런 거잖아요. 그쵸, 그쵸. 결론이 바꿀 수는 없다. 이렇게 된 예. 거라서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. 네. 네.